다음 분은 우재님. 형 경험이 한 번도 없으니까. 39살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아니에요? 네, 정답입니다. 우재님은 우선 IQ가 네. 우선 IQ가 네. 우와! 발표해 주는 거예요? 발표해 주는 거예요? 134점. 우와. 134점. 와! 오, 비슷하다. 고등학교 때랑. 오, 비슷하다. 고등학교 때랑. 대박이다. 오, 비슷하다. 천재네, 천재. 이번에 검사하신 성인용 지능 검사가 짜게 나와요, 점수가. 오. 다른 검사보다 낮게 나오는. 더 높다는 거는. 133면은 거의 140 이상 나올 거예요. 100분 1호는 99%예요. 와. 100명 상위 1%라는 거. 상위 1%. 천재네. 야, 야, 잘한다. 그렇게 피곤했는데? 그렇게 피곤했는데? 아, 그렇게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좀 없어요. 싸가지가 없어, 넌 진짜. 저거 만나면 저거 쓰고. 너무 힘든 건데, 나한테? 에이, 진짜. 대부분 항목들이 네. 이제 최우수 기준으로 높아져 있는데 특히나 가장 좀 높았던 부분은 청각적 자극으로 무언가 유추하고 판단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형이 음악 잘 맞추고 음악 듣기 이런 거 진짜 잘하잖아. 홍김 주제 준호! 준호! 정답! 쾌걸 춘향! 아~ 정답! 어제도 영화에서 들었는데 나 얘 음악 외우는 거 보면 진짜 기가 막혀. 노래하는 거 전혀 몰라. 우재님은 TCI 프로파일 보면은 연대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자율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재님 IQ만 높으면 뭐해. 심리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들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만 딱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우재 약간 그런 거 그게 사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심하고 되게 간결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내면적인 스트레스나 불편함 같은 것들을 다루기 위한 나름대로의 방어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인내력 척도가 낮은 것도 게으르고 끈기가 없고 인내력이 낮아서 그렇다고 해석을 하기보다는 연대감을 많이 낮추고 자율성을 높이는 형식의 성격을 발달시킴으로써 네.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있는 거죠. 아, 똑똑하니까 얘가 이렇게 다르게 IQ가 높으니까 그걸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또 맞장구 타주시면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가 엄청 IQ 자랑하거든 또. 좋겠다. 그래서 선택적으로는 굉장히 인내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맞아요. 선택적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그러네. 나 선택적으로는 끈기 있고 완벽에 대한 기준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4번이겠죠? 5번, 4번, 2번이겠죠? 이거는 정답을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패스할게요. 하지만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요. 이거 모르겠습니다. 넘겨도 되죠? 아니요. 브릿지 4.28. 4번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림에서도 네. 사실 좀 많이 드러나는 편인데 우재님 같은 경우는 제일 정말 특이한 거는 보통 집을 그리라고 하면은 네. 이제 네. 지붕을 그리는 건 뭐 어떤 의미고 벽이 어떤지 창문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우재님은 평면도를 그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평면도를 그리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물죠. 아, 드물어요? 제가 저거 그릴 때는 우리 집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니까 이제 구조를 그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아까 이야기 드렸던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그런 감정적이거나 심리적인 요소들은 전부 배제하고 진짜 그 집 자체만 그린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티라.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이해가 된다 또. 그래서 그런 면들이 나무를 보면 다른 사람에게 아까 관심이 별로 없고 그렇다고 했지만 사실
나뭇잎이나 가지 혹은 나무를 그리라고 했는데 그린 뭐 벌레, 꽃. 오, 그러네. 꽃도 그려놨네. 나무 그림에서는 사실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나 대인관계에 대한 열망 같은 것들은 충분히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본인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